과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책의 유형에 대한 학자들 분류 방식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의 유형론이 나오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 이전에 배경적 개념이 좀 들어와요. 배경적 개념에 속한 것이 정책 유형론하고 정책 결정 요인론이라고 있어요. 정책 결정 요인론이 있고, 그다음 정책 유형론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마 이제 기존의 요약서에서는 아마 이 파트가 빠져 있을 겁니다만은, 이 정책의 유형이 논의됐던 시점이 1960년대 이후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 논의되고, 그 이전에는 정책 유형이란 부분을 잘 논의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흐름의 전개를 보면은 1940년대에서부터 60년대까지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60년대 이후 시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1940년대에서 60년대 시기까지를 정책 결정 요인론이라고 불러요. 정책 결정 요인론 이렇게 부르고요. 1960년대 이후를 정책 유형론 이렇게 불러요. 자, 이게 뭐냐면은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요, 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정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정책에 대해서 무엇이 정책을 결정하게 하느냐라는 그 뭐죠? 요인을 찾아가는 이론을 정책 결정 요인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정책은 여기서 뭐가 된다? 자, A가 B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정책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설명할 때 뭐가 되죠? 정책은 종속변수에 해당되죠. 그죠? 얘는 종속변수에 해당돼요. 그래서 정책은 종속변수에 불과하지만 1960년대 이후 정책 유형론에 따르면요, 여기는요, 정책에 따라서 정책의 뭐냐면 정책의 과정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정책은 이때 무슨 변수가 되죠? 독립변수가 되죠. 그래서 정책학이란 게 발전하게 되는 것은요, 사실은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부터 정책에 따라서 정책의 과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모습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거고, 그 이전엔 정책은 단지 뭐죠? 종속변수에 불과해요. 그럼 이때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럼 그 요인에 대한 것이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정치적 변수라 부르고요. 또 하나를 사회 경제 변수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정치적 변수가 중요한지 아니면요, 사회 경제 변수가 중요한지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논의를 하게 돼요. 이런 논의는 현재적 의미에서 본다면 중요성이 높다 낮다? 별로 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정책은 단지 종속에 불과하니까 정책의 논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이때부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시험 나왔어요. 한번 나왔어요. 한번 나왔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럼 어쨌든 나온 게 뭔데? 자, 행정학에 지금까지 4천 문제의 기출 문제가 있어요. 4천 문제의 기출 문제에서 정책 결정 요인이 나온 것은 과거의 고시 문제에서 하나, 그다음 그 이전에 7급 문제에서 하나, 두 문제 나오고, 그다음 비교적 최근에 국가직 9급 문제에서 등장했어요. 그럼 토탈 확률적으로 보면은 세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뭐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다시 나올 확률은 거의 뭐 금세기에 다시 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게. 하지만 시험에 기출됐다는 이유로 또 사람들 또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또 얼마나 많은 또 에너지 쏟아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참 굉장히 비능률적입니다. 비능률. 그래서 언급 안 하면요, 또 있잖아, 언급하면 안 한다고 말 많고, 그지? 하면 한다고 또 시간 걸린다고 말 많고.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통계적 확률로 따지면 어때요? 다시 나올 확률은 0.1%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 이런 걸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심화라는 부분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 공부할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배경이 이렇게 같다라는 것만 얘기한 겁니다. 자, 정책 결정 요인은, 그 말이 처음에는 입에서 놀지 않아요, 이게. 정책 결정 요인이라는 말 자체가 안 들어. 그래서 말 그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 뭡니까? 이게 찾는 이론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요, 좀 중급 과정 넘어가거든 그때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중급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 살짝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은 이 유형론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봅시다. 정책 유형론은,
내 이제 학자군이 있어요. 내 학자군. 로이라는 학자가 처음 나와요. 로이라는 사람은 네 가지 설명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 누가 있죠? 세리스볼리라는 사람이 네 가지가 있어요. 알몬드와 파웰이라는 학자가 또네 개의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리플리와 프랭클린이라는 학자가 또네 개를 설명해요. 아, 전부 네 개씩 설명해요. 네 개. 그럼 어때요? 네 개. 딱 느낌 있다고 해요. 사지선다를 위한 문제다. 이게 이제 네개 나오면 무조건 사지선다는 거, 이게. 이런 식이 있잖아. 내용이 어때요? 처음 공부할 때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파악한 방법이에요. 근데 있잖아. 이게 한 8개 특징 나온다면 어때요? 절대 안 나와, 시험에. 8개 안 나와요. 그렇지만 4개나 5개 일단 시험 내기 좋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유형을 묻는 문제는 이제는 고전인 거, 이것도.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누가 뭘 얘기했다는 거는 살짝 알면 되고, 살짝 알면 되고, 중요한 거는 얘가 뭘 말하고, 얘가 뭐, 예시를 알아야 돼, 예시. 그래서, 우리 개념과, 여기에 따른 예시가 있어, 예시. 이것만 딱 이렇게 매칭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분배정책이 뭐가 있다? 이런 식이에요. 재분배정책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로위라는 학자가 있어. 로위. 로위라는 학자는 정책 유형을 네 가지 설명하는데, 네 가지 중에 앞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3 플러스 1입니다. 3 플러스 1. 3 플러스 1이 앞으로 3 플러스 1을 우린 참 많이 쓸 거예요. 편의점에 가면 1 플러스 1이 많지만은 우리는 3 플러스 1이 많아요.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것이 분배와 규제와 그다음에 재분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분규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좀 기억해 두실래요? 분규제 세 가지입니다. 분규제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다음 플러스 해갖고요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로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뒤에 가면 알몬트라는 사람이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알몬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그 다음에 세리스볼리 이론이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한 것이 리플리아 플랭크린이라는 학자가 정리를 해요. 리플리아 플랭크린은 이렇게 써요. 분배와 재분배는 똑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요. 규제라는 개념을 두 개로 쪼개요.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이렇게 해서 다시 나눠져요. 정책 유형은 뭐 토탈이 갖고 한 8개, 7, 8개 정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중에서 분배와 재분배를 1차적으로 우리가 정리합니다. 1차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경쟁적 보호적 규제의 차이점을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정책의 유형 중에는 대부분을 일단 먼저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성 정책이란 것도 있고, 자율적 규제란 것도 있고, 상징 정책, 추출 정책, 이런 식의 내용이 나머지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한번 선 봐야 될게 분배와 재분배부터 먼저 이해합시다. 자, 분배가, 우리 많은 정책은 되게 분배 정책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배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와 정반대적 개념이 재분배예요. 분배와 재분배가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분배는 말 그대로 나눠준다 이러니까 분배한다. 분배란 말을 이제 두 의미가 있어요. 디스트리뷰트란 말이 있고요. 또 하나가 allocation이나 할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디스트리뷰트라 불러요. 그러니까 나눌 분, 나눌 배짜야. 나눌 분, 나눌 배짜. 나눌 분, 나눌 배짜요. 나눠준다. 뭐냐면 뭘 나눠준다? 공공 재원을, 공적 재원을 나눠준다 이런 얘기예요. 공공 재원을 가지고 나눠준다. 이 공공 재원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누구에게 나눠주냐?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 또는 지역에 대하여 나눠주는 것을 분배한다 이렇게 써요. 자, 분배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또는 정부가 공공 재원을 나눠준다 이렇게 써요. 자, 이때 개인이 받을 때, 국가로부터 개인이 받을 때 흔히 이걸 보조금을 받는다 이렇게 써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써요. 보조금을. 그리고 개인이 받을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는데, 특히 지역에서 받을 때는 그 지역에서 많이 사용한 것이, 가장 많이 쓴 것이 도로 건설에 가장 많이 써요. 역시 도로라든가 교량, 항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통상 뭐냐면 사회
간접 자본이라 부르죠. 그래서 얘는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 SOC 건설에 많이 사용합니다. SOC. 이걸 사회 간접 자본이라 부르죠.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많이 사용한다. 자, 이게 이제 분배예요. 그래서 분배는 공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가져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버스 사업자가 있습니다. 버스 사업자는요, 버스 사업은 특히 시외버스 같은 건데요.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요. 수익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외버스 혹시 타봤어요? 시외버스 타면은 이제 손님 없을 때참 많아요. 마산에서 과거에 이제 버스를 탔거든요. 버스 탔어요. 두 명이 탔어요. 한 분이 넷이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버스는 이제 기사와 나 둘만 타고 갔어요. 내가 죄진 거 아니죠? 그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근데 왜 내가 미안해 해야 되죠? 거의 뭐 전세 버스잖아요. 둘이 타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미안했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요. 나라도 탔으니까 낫지. 나도 안 탔으면 버스 기사 혼자 몰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적자잖아, 이거는. 그런데 왜 사업을 왜 운영하죠? 이게 공익적 성격이 있잖아요. 만약에 버스 운영 안 하면은 시골에 있는 사람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까 공익적 성격이 있잖아요. 이게 적자가 나잖아요. 국가가 보전해 준단 말이에요. 국가. 이게 뭐예요? 보조금이라 부른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보조금. 그럼 이것만 있나요? 택시 아저씨 분은 택시 LPG 보조금이 있어요. 요즘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 LPG 가스가 400원 할때 200원을 보조해 줬어요. 근데 지금 LPG가 1000원이 넘어요. 그래도 200원 보조해 줘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이 없어갖고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이게. 옛날은 충분히 어때요? 반 정도 줬잖아요? 그건 지금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히 어려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왜 주죠? 택시도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대중교통수단 일부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대중성이 있단 말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관광버스는 왜안 해줍니까? 묻는 거예요. 버스는 버스인데 그죠? 관광버스 왜안 해줍니까? 관광버스도 국민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형평성의 문제를 또 얘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즐거움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즐거움, 이런 걸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거에 많은 논의가 됐었어요. 화물 운송하신 분 유류값 비싸서 못하겠다. 그럼 화물도 공공성 있지 않느냐 자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공공성이 없는 게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줄 때는 뭐죠? 근거나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자, 지금 내가 뭐 얘기하고자 하냐면 법에 있는 근거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법 외적으로도 행정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죠? 공공성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당한 근거를 만들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공성에 대한 문제예요. 이렇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철도는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도. 우리나라는 산악이 많은 지역입니다. 원래 평야보다는 산악이 많은 지역은 철도가 훨씬 더 대중성이 높은 파트예요. 그렇지만 최근에 철도는 민영화 전 단계로 가면서 공공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건 어때요? 좀 제조적인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요. 정책의 3변수가 있었죠. 정책의 목표, 정책의 수단, 그다음 대상 집단. 대상 집단 다시 두 가지가 있었죠. 비용 부담 집단과 소유자 집단 이렇게 나눴죠. 첫 번째 케이스는 누굴 얘기한다? 돈 내는 사람 쪽에 해당돼요. 두 번째는요, 소유자 집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점 보십시오. 자, 현재 누구 돈을 한다? 누구 돈으로 우리가 이런 걸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공재원은 주로 조세 수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조세라는 건 누가 내냐면 모든 사람이 내는 게 조세입니다. 여러분 세금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아니, 매일 내죠, 사실은. 매일 내고 있습니다.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를 통해서 매일 냅니다. 아직도 담배 피우신 학생들은 이제 더 많이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는 겁니다. 대출 보니까요, 1년에 뭐 적어도 이제 요즘 4,500원이니까 1년에 적어도 한 150만원 이상씩 세금 내는 것 같아요. 직접세는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이상 낸 사람도 많지가 않은데 간접세 참 엄청나게 냅니다. 자, 결국 이 조세란 건 모든 사용에 분배되어 있죠. 특정한 이익만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때요? 반발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정책에서 집행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입니다. 정책 집행에서 반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반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요, 이 받는 쪽이에요. 받는 쪽, 이 받는 쪽이에요. 받는 쪽. 자, 받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요, 내가 더 받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받겠다. 그래서 내가 더 받겠다라는 과정에서 서로 다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로그롤링이라는 개념 쓰기도 하고요. 다음에 포크베럴이라는 구유통 싸움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구유통 싸움이 있다. 구유통 정책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구유통 싸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말은 더 받기 위해서 다투는 현상이에요. 더 받기 위해서 다투는 현상을 구유통 싸움이라 불러요. 한 3년, 4년 전쯤에, 3년 전쯤에 택시 업계하고 버스 업계하고 한판 이제 그때 한번 붙었어요, 이게. 이게 다 뭐죠? 보조금 논쟁입니다. 예, 왜 쟤는 주고 얘는 안 줍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보조금 논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MB 정부 때, MB 정부 마지막 해쯤에 가고, 바로 이제 부산 가덕도하고, 그죠? 밀양사에서 신공항 건설과 관련돼서 굉장히 양쪽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었어요. 예, 그때 뭐 신도시, 신과학도시 뭐 무슨 벨트라인 이런 거하고 결합되면서요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요즘 뭐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대구역에 내리면 그죠? 대구역 내리면 어때요? 밀양으로. 예. 부산에 내리면, 부산역에 내리면 그게 아니에요. 가덕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니 뭐 그 정도까지나. 아무튼 엄청나게 이게 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건 다 뭐죠? 이걸 구유통 싸움이라 부른 겁니다. 더 받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다투는 현상, 이걸 이제 구유통 싸움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경우에 집행은 용이하지만 수혜자 집단에서는 어때요? 방금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분배를 볼게요. 재분배란 앞에하고 전격이 달라요. 2차적 분배요. 하니까 한 번 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두 개가요. 가진 자로부터 없는 자에게, 가지지 않는 자, 없는 자에게 이전식을 준 성격을 재분배라 부릅니다. 재분배는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진세라 부르죠. 누진세가 있어요. 지방세에도 누진세 성격을 가진 게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국세로만 누진세가 나와요. 종합토지세라고 있어요. 종토세라고 보통 이걸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갖고 종부세라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금 이제 누진세 현재 이런 것이 더 부과하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준다? 없는 자에게. 그래서 최저생계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임대주택이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이런 형태가 재분배라 부르죠. 그래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이전시켜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때 받는 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크지 않지만 뭐 이쪽이 문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진세를 부과한다. 당연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 그래서 집행에서 많은 집행의 과정에서 저항과 반발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저항과 반발이 있다. 자, 이 재분배와 같은 것은 우리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제 유럽엔 부유세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어요. 부유세.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의 세금을 더 많이 중과세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재분배인데요. 그럼 이제 재분배는 이렇게 집행에 저항과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념적인 대립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소위 가진 자 없는 자 사이에서 이념적 대립이 있는데 이게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소위 이념적 대립이 있다. 이념적 대립이 가장 큰 파트가 여기입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균형을 찾아간 것을 행정 이념에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Social equity.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부르죠. 형평성. 형평성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분배 정책은요, 이념적 얘기하면 효율성의 논리입니다. 효율성. 어떤 지역이 가장 바람직할까? 라는 효율성의 논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분배와 재분배는요, 우리 정책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두 가지하고 그다음 또 하나 뭐냐, 규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유형론은 로이로 입문하여 리플레어 프랭클린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규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규제. 자, 규제란 부분은 이제 우리가 1편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1편에서 규제란 것을 설명할 때네 가지를 공부했었어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더 봅니다.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입니다. 자, 경쟁적 규제, 그리고 또 하나가 보호적 규제가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 규제하고 얘는 서로 연결됩니다. 서로 분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중복적으로 나와요. 자, 경쟁적 규제의 가장 대표적 형태를요, 인허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허가. 인가, 허가, 면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를 통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경쟁적 규제로 부릅니다. 반면 보호적 규제란 이 규제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불특정인 또는 다수를 보호하는 성격을 지닐 때 이걸 보호적 규제라고 불러요. 자, 경쟁적 규제는 특정인에게 혜택이 부여됩니다. 자, 인가, 허가, 면허, 여러 형태가 있어요. 허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허가라는 개념은요, 행정법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허가란 것은 일반적으로는 금지식이에요. 일반적 금지식이지만 특정한 경우에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 금지지만 특정한 경우에 이것을 해제 또는 허용해 준 거예요. 해제하거나 허용할 때 이것을 허가라고 보통 정의를 내려요. 이런 개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로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면 안 돼요. 하지만 의사는 되죠. 치료를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하죠?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이런 거 의사 면허증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각종 자격증을 설명할 때 많이 써요. 자격증은 누구에게나 다 허용된 게 아니라 뭐죠? 특정한 사람만 허용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허가, 인가, 또는요, 면허, 자격,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런 것이라든가, 방송국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학교 법인 설립 인가,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요. 최근에 통신 사업자 선정 같은 것이 있어요. 그죠? 통신사 사업자 선정이 있어요. 이런 건다 어디에 속한다? 경쟁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통신사 사업자는요, 누구나 다될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누구나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4 플러스 1이, 3 플러스 1이다. 이것도 그죠? 맞나요? SK, LG, 또 KT, 그리고 제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업자 선정, 이런 게 일종의 뭐죠? 경쟁적 규제. 아니, 방송국 설립, 케이블 TV 채널권, 그리고 옛날에 보면 종편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해서 종편, 사업자 선정 이런 것들, 이런 거다 경쟁적 규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호적 규제는요, 불특정 다수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식품 규제나 의약품 규제, 마약 규제 이런 것이죠. 식품이나 의약품을 규제하거나 마약을 규제합니다. 이런 건 이제 보호적 규제가 되겠죠. 자,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가격 통제 중에 요금 통제 이런 것이 들어갔어요. 요금 통제. 우리 요금에 보면은 가격 또는 요금에 보면요. 경제에서는 가격 통제란 게 있어요. 가격 통제, 최저 가격제, 최고 가격제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결정,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이거 얘기한 겁니다. 버스나 지하철 요금 이걸 공공요금이라 부르고요. 이런 재화를 무슨 재화라 부르죠? 돈 내는 재화.
요금제라 부르죠. 요금제, 그죠? 요금제. 요금제적 선결진용이 있는 것들은 공공요금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죠. 이유는 서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수도요금, 이런 거.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보호적 규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 대표적 예를 있잖아요. 한두 개씩만 이렇게 좀 챙겨두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요. 쭉 따라가면서 몇 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순서가 뭐 나와 있죠? 자, 288쪽, 9쪽, 90쪽 쭉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90쪽 분배와 재분배, 그 다음 규제 봤네요. 그 다음 경쟁적 규제, 보조 규제 봤죠. 자, 그리고 이제 뒤로 갔고요. 구성정책과 상징정책, 추출정책, 자율적 규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성정책이 있어요. 구성정책은, 구성정책에 속한 것이 이제, 정부 기관을 신설하거나 조직 개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거구 조정이나, 선거구를 조정하거나 또는 정부 조직 개편, 정부 기구 개편 이런 것을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걸 이제 구성이라고 부르고요. 조직 개편은 정권 교체기에 주로 많이 하고요. 또 중간에 한 번씩 해주기도 하죠. 선거구 조정은 이번 되게 말 많고 시끄러운 게 이파트죠. 그래서 선거구 조정이 이제 공선법에 따라서 공선법 공직선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구 조정하게 되는데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돼갖고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죠. 지금 이 추세를 가면 아마 선거일 날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모조리 있잖아요. 자격 상실이 돼갖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없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다들 원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국회를 자꾸 비판합니다. 의원이 잘못한다고, 국회 잘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식물국회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국회가 잘못한 건가요? 국회가 잘못한 건가요? 행정부가 잘못한 건가요? 지금 모든 게 다 국회로 떠넘기지 않나요? 국회의원이 전부 다 썩었고 비리가 많고 무능하고 돈만 받아 챙기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럼 이쪽은 또 없나요? 자꾸 이제 한쪽은 좀 모으는 감이 있어요. 얘가 없다면 뭐가 되죠? 대의제가 붕괴됩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그럼 미우나 좋으나 인정은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자. 지금 하여튼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조정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요. 이게 일반 국민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국민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대외적 가치 배분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씁니다. 자, 구성정책 특징 뭐죠? 대외적 가치 배분과 관련이 없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가치 배분과 대외적으로는 큰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부적 관련이 있어요. 내부적 관련이 있지만 대외적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이거 외에도 또 권위적 총체적 게임의 법칙이다 이런 것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근데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나 대가치 배분과 관련이 없다는 말은요, 이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지금 이제 현재 이슈잖아요. 현재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 이슈이기 때문에 2016년도 문제에서는 이제 논의할 수 있어요. 논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성정책의 특징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 공부하시면 사회 파트에서는요 소위 게리맨더링이란 말로서 살짝 언급할 가능성이 있겠죠. 게리맨더링, 인위적인 선거구 획정을 게리맨더링이라 부르죠. 자, 이건 이제 구성정책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출정책이나 동원정책이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상징정책이란 것도 있고요. 추출이나 동원이란 말은요, 이건 뭐냐면 추출한다는 얘기예요. 추출한다는 얘기는 자, 이게 국민이에요. 국민으로부터 국가가 자기가 필요하는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뽑아내기 때문에 추출이라고 불러요. 추출한다는 얘기는 원유에서 휘발유를 추출하듯이 그죠? 고구마에서 술을
추출하듯이 국민으로부터 국가가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뽑아내는 것은 징병이 되는 거고요. 징병.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을 뽑아낸 것은 조세가 되는 겁니다. 조세. 조세도 있고요. 또 준조세란 말 쓰기도 해요. 준조세. 준조세를 객출한다 이렇게 써요. 준조세, 객출 이렇게 불러요. 준조세란 게 참 많아요. 이게 부담금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조세도 아닌 것이 조세만큼 있잖아요.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런 준조세로 불러요. 조세나 준조세 이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 객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건 뭐죠? 추출한 정책 또는 동원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조선 시대에 가면 이걸 역이라 불러요. 역, 역. 조선 시대 요역과 인역이 있어요. 요역과 인역, 역, 역, 역이라 불러요. 역, 요역이 이런 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징은요. 상징은 국민적 통합을 위한 정책을 상징이라 부릅니다. 자, 상징의 목적은 어디 있죠? 국민적 통합입니다. 국민적 통합.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 하는 것을 상징이라 부르고요. 대표적 케이스가요. 국경일, 국경일 제정 이런 것입니다. 국기, 국화 이런 것들이에요. 국조 있어요. 국조. 국조 이런 거. 국기, 국화, 국조. 국화는 아실 거고. 국조는 뭐죠? 은하 국조. 세조자 세. 국조.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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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화도 있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마다 시화라고 있어요. 시화. 그 지역마다 시의 상징적 꽃이 있어요. 시화가 있어요. 지방직 공부할 때는 꼭 알아셔야 돼요. 면접 보러 가고 시화가 뭐예요 하면 그게 듣는 게 처음인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곤란해요. 진짜 곤란해요. 면접 보러 갈 때 지방직은 성적이 중요하긴 해요. 지방직은 성적 1등이에요. 시화가 뭡니까? 잘 모르겠네. 공부하다고 바빠서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들어오면 알도록 하세요. 이래. 근데 이 사람이 꼴찌야. 그것도 몰라요? 그럼 더려고 묻는 거예요. 더려고. 그럼 또 몰라? 다음에 오세요. 볼 거 없어요. 볼 거. 근데 이제 성적이 지나치게 좋아. 그럼 어때요? 공부하다고 너무 힘들었지? 너무 힘들지.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눈빛이 달라. 눈빛이. 눈빛이.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제 지방직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 성적과 행복은 비례하는 겁니다. 무조건 비례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근데 국가직은 이제 최근 일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때문에 꼭 뭐 비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비례합니다. 배치할 때는 부서 배치할 때는 성적이 최고니까 일단. 왜냐면 그거 말고 다른 기준이 없잖아요. 뭐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상징입니다. 상징은 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 상징 정책은 그럼 있잖아요. 국경일 이런 거 우리 쭉 쓰시면 돼요. 뭐 남대문이라든지 뭐 동대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쓰시면 돼요. 동계 올림픽 유치 뭐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 다 상징입니다. 근데 상징 정책은 소위 국가가 선진국과 후진국이란 두 가지로 나눠 봤을 때 어디에서부터 많이 요구될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발전되고 안정화되면 이 상징 정책의 필요성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상징이란 국민적 통합이 있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지 국민적 통합이 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상징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상징 천국입니다. 옛날에는 처음 보다 예를 들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촥촥 이런 것부터 해갖고요. 북한에 가면 이거 맨날 하는 게 이거죠. 카드책 좀 반짝반짝 돌리고 있잖아요. 만수된지 뭐든지 그지 10만 명 운집해갖고 카드식 신화했어요. 누가 보는지 몰라. 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상징화에 불과하잖아요. 상징화하고 이런 거 이제 문양을 만들고 형식을 강조하고 절차를 중시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와서는 상징 정책은 우리 경우는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나요? 자율적 규제라고 있나요? 자율적 규제. 규제란 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자율적 규제가 있어요. 자율적 규제란 말은 민간이 민간을 규제할 때 자율적 규제를 불러요. 원래 규제란 것은 누가 한 것이다? 국가나 정부가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간 걸 이걸 규제로 부르고요. 이걸 우리가 직접 규제로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직접 규제인데요. 직접 제한한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민간단체에게 규제의 권한을 넘겨주고 얘가 소속 회원들에게 민간단체들이 자신들이 소속 회원들에게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자율적 규제로 불러요. 예를 들어서
자, 변호사에 대한 규제는요, 변호사에 대한 규제는 누가 한다? 대한변협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어요. 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법무부가 있잖아요. 직접 또는 저 사업부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한테 규제 권한을 넘겨서 스스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보세요.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제안을 가하면은, 이게 있잖아요.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요, 문제가 있잖아요. 형사범이 될 수도 있어요. 그좀 이런 식의 해보면 어때요? 자율주의자는 어떤 범법자의 개념은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스스로 있잖아요. 영업징계, 영업정지 며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자율주의자예요. 오늘날 와서는 이런 파트가 굉장히 늘어나요. 굉장히 늘어났고, 예를 들어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협회에서, 병원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이것이 좀더 발전해갖고요. 미용사협회도 있고, 애견사협회도 있고, 발관리협회도 있고, 요 오늘 나오면은 이 협회란 게 수백 개가 지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규제한다 해서 뭐냐, 자율적 규제를 불러요. 그럼 이때 국가는 강제력을 굳이 행사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죠. 자기가 자기 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솜방망이 하지 않겠느냐,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수 있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 왜? 규제가 약하면 어떻게 된다? 규제권을 회수해 가겠다고 엎어놓는 거, 이게. 그럼 다음에 더 세게 때릴 거야. 니들끼리 해라. 좀 약하게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어때? 더 세게 칠 거야.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가 오늘 와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의 모든 파트를요, 다 정부가 규제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택시 운전하신 분은 부재라고 있어요. 부재가 뭐냐면, 택시 운전하신 분이, 모든 택시가 다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0일 또는 저 15일 이렇게만 운행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어때? 쉬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있잖아요. 쉬는 날차 몰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단속해요? 못 하잖아. 그러니까 택시협회 내부적으로 단속한단 말이야,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부재인데 왜 나왔어? 이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단속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또 가끔씩 시외버스, 시외 운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 버스는 다른 지역에 가서 운행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다 어때요? 자기 자체적으로 규제한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타 지역에 와서 영업 활동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적발되면 자기들끼리 벌금벙이인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자율주의제예요. 그래서 규제라는 것이 국가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을 이제 많이 어때요? 민간으로 넘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자율적 규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규제가 있잖아요. 총리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잠시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할게요. 자, 정책의 이제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정책 과정은,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의제 설정을 위한 내용이면서, 불력 모형이라는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잠시, 흐름을 좀 보고 갑니다. 자,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사회적 문제가 정부로 진입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럼 이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는 많이 있지만, 모든 사회적 문제가 다 정부에서 논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사회적 문제를 다 정부에서 논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집에, 내가 기르던 우리 집, 막내가 있는데, 집을 나갔어요. 초롱초롱 눈망울이 아직도 떠올라요. 보고 싶어요. 찾아주세요. 구청에 가갖고. 근데 그 애가 누구냐? 강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막 전단지 붙이고 난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국가 보고 있잖아? 걔 찾아달라고 얘기한 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정부에서 논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거는 논의하고 어떤 건 논의 안 되겠죠. 이걸 뭐냐면 의제 설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이란 말은, 의제 설정이란 말은 이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 중에서 무엇이 정부에서 논의할까, 무엇은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설명하는 파트를 의제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의제 설정이 됐으면은 두 번째는요, 이걸 가지고 정책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 있어. 이것을 정책 결정이라고 부르죠. 정책 결정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문제를 인지하는 과정이고요. 문제를 인지하는 것. 문제를 인지하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요, 대안을 선정해 가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문제 인지와 대안의 선정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사회적 문제를 정부에서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데, 인지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은, 정책에 진입이 되지 못해요. 이걸 다음에 우리가 3종 오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안이 선정이 잘못되었을 때 나오는 오류를 1종 및 2종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건 뒤가서 이제 볼 사항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책의 결정 과정입니다. 그럼 이 정책 결정이 되었으면은 이후에는 이 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집행하고 나서 정책이 이제 잘못됐느냐 잘했느냐라는 걸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정책 평가론이 나타나요. 이것이 정책이 네 가지 과정입니다. 자, 정책학에서 말한 네 가지 과정이란 말은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집행, 평가 이렇게 네 개 과정이고요. 네 개 과정이 다시 되돌아간다 해서 이걸 피드백이라 불러요.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이걸 피드백이 개념인데요. 자, 이 네 개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파트가 요 두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라스웰 얘기를 잠시 했었어요. 정책이란 뭐냐? 정책의 이제 연구 목적은 이 정책 결정 과정이 뭐가 되어야 된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럼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많은 분석 기법이 발전해요. 분석 기법이. 여기 관련된 분석 기법이 이걸 다음에 정책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정책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을 위한 뭐죠? 이론이 나와. 이걸 정책 결정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책학이란 파트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파트가 사실은 요 두 번째 가장 많아요. 네, 이거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결정 과정이고요. 그 이전에 뭐부터 돼야 되냐? 의제 설정이 돼야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 사회적 문제가 많지만 정부에서 논의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어떤 거는 중요한데 정부에서 이걸 어때요?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정부에서 즉각 반응해서 처리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걸 설명해요. 이게 뭐죠? 의제 설정입니다. 의제 설정에는 사회의 문제가 진입한 과정에서 이 사회의 권력이란 것이 어떻게 형성됐냐라는 걸 설명을 하게 돼요. 이 권력을 형성한 과정에서 권력을 소수가 장악하고 있고 다수는 권력이 없어 이렇게 본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소수의 권력자가 주도하는 내용만이 정부에서 논의할 거야 이렇게 본 관점을 엘리트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엘리트 모형과 대비된 개념이 아니야, 이 사회는 많은 집단 간에 많은 집단이 있고 이들의 의견이 조정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제 설정과 관련한 대표적 이론 모형이 바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원주의론과 엘리트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다원주의 엘리트론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면은 정책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붙어서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 봐죠. 바로 뭐죠? 다원주의 엘리트론. 이 두 가지 개념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